태블릿 PC 사기극 완전 정보. 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베이너 김입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손석희가 태블릿 PC 사기극 방송을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손석희 대범한 사기극에는 청와대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손석희의 사기극에 동조한 내부의 적은 김한수, 김희종인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에 당일 대통령이 김한수, 김희종에게 최순실이 쓰던 태블릿 PC가 맞냐고 물었고 내부의 적이며 공모자인 김한수, 김희종이가 최순실 것이 맞다 허위보고합니다. 대통령은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튿날인 2016년 10월 25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내부의 적에게 낚여서 희대의 사기 사건의 시발점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잠깐. 대통령의 어려운 국정연설문을 나이 든 아줌마 입장에서 미리 들어보고 쉽게 수정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악행입니까? 만행입니까? 범죄입니까? 이건 세계 모든 나라에서 행하는 일종의 국민 친화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하여간 김영란법으로 먹이를 잃은 언론과 종북 정치꾼과 종북 법조 자존들이 공격을 해대는 통해 국민 통합 차원의 사과를 했고 이때부터 30여 가지가 넘는 악의적 루머를 팩트로 평정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언론이 종북 정치꾼 김일성 장학금 받고 자란 독버섯 같은 법조 종북이들과 연합하여 이런 종류의 악의적 거짓 루머를 앞장서서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1.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 근무한다. 최순실은 아들이 없다. 2.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다. 3. 최순실 재산이 200조 원이다. 4.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롯데호텔 투숙했다. 5. 여기서 홍준표의 향단이 망언이 등장하는데 홍준표는 박 대통령이 춘향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향단이었다. 라는 막말질까지 해댑니다. 이러한 30여 가지의 끝도 없고 전부 거짓말인 루머를 언론사가 오히려 온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사건의 주범인 김한수는 JTBC 사장 홍정도와는 절친 사이라고 스스로 공언했고 김희종, 김한수, 유영아는 마 격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이로써 JTBC 홍석현, 손석희, 홍정도와 김한수, 김희종이 일당일 가능성이 확인된 겁니다. 아울러 신혜원 씨는 김희종과 유영아 변호사가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기 탄핵 사건의 내부의 적이었던 김한수는 최순실 사건과 관련한 조사시의 각종 비리가 박혀져 장남, 고영태와 함께 가장 먼저 처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편에 서 있어서인지 사기 탄핵 무리들과 한 통속이라서인지 창남, 고영태와 김한수는 어떠한 기소나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김희종이는 신혜원 씨의 태블릿 PC 양심 선언을 막으려고 태블릿 PC가 또 한 대가 더 있어 총 4대라고 떠벌렸습니다. 최근에 주간 한국 심층 취재 태블릿 PC 특집 기사에는 분명 박근혜 캠프에서 사용한 태블릿 PC는 단 두 대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 한 대는 미확인이고 2. 또 한 대는 김한수가 개설해서 조진욱 행정관이 카톡 계정을 열었고 다음 이춘상 비서관에게 이춘상 비서관이 손혜원 씨에게 주어 사용했고 사용 후엔 김희종에게 반납했던 그 문제의 태블릿 PC라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추론해 보면 결론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홍정도, 김한수, 김희종 등은 서로 절친한 사이로 기획탄핵 세력과 공모한 기획사기극이란 추론이 유능한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도 전혀 어렵지 않은 사실이란 겁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한 명의 내부의 적으로 의심되는 인물은 놀랍게도 현재 대통령 변호사인 유영아가 가장 강력한 의심선상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인 유영아는 과연 적군일까? 아군일까? 첫째. 유영아는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요청할 자격이 있는데도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유영아는 정호성 비서관이 태블릿 PC 위 검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원천봉쇄했습니다. 셋째,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가 최순실 변호인의 요구에 의해서 세상에 나온 이 마당에도 도태우 변호사가 이를 무기로 열혈법정 진실공방 전쟁을 하려는 시도까지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 당시에도 김한수, 김희종 등의 내부적들의 거짓말로 JTBC 보도를 믿게 되어 불필요한 사과와 의혹을 받아 결국 탄핵을 당했습니다. 또한
현재 감옥에서조차도 김한수, 김희종, 유영아라는 내부의 적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아직도 이것이 사실이라 믿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가슴이 터질 만큼 안타깝습니다. 유영아는 문제의 태블릿 PC의 실사용자인 손혜원 씨가 나타난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실대로 고백하고 빨리 법정투쟁 전략을 속히 바꾸시오. 그렇지 않겠다면 유영아 역시 김한수, 김희종과 같은 내부의 적임을 확인해주는 것이오. 내국시민 여러분, 제가 얼마 전 태블릿 PC 사기극이라는 동영상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태블릿 PC 사기극의 전모가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국민은 이 사악한 사기탄핵 주모자들의 법적 처벌을 위해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거국적으로 일어나 헌법의 가치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2017년 10월 중추절에 태극전단 대인어김 울림.